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담양에 위치한 메타프로방스입니다. 이곳은 메타세쿼이어 바로 옆에 있고 근처에 숙소가 몰려있어 담양을 방문한다면 꼭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메타스는 메타세쿼이어와 프랑스의 도시 프로방스를 모티브로 조성한 동네입니다. 이곳은 패션 거리, 디자인 공간과 체험관, 상업 공간, 그리고 연회장 등 문화와 예술,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게이트를 통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러 갈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셀프 사진관과 사격 게임장이 보이네요. 액세서리, 모자 등을 파는 가게도 보이고요. 아기자기한 인형과 옷 등을 파는 잡화점입니다.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은 떡갈비인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칼로 다져서 익혀 겉에 소스를 입혀 먹는 음식입니다. 한우 떡갈비의 경우 1인분에 23,000원이에요. 주로 옷가게들이 많고 스테이크 식당, 특산물을 파는 상점 등이 있어요. 담양을 대표하는 특산품은 뭐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담양은 대나무가 유명해서 대나무로 만든 죽비, 회초리, 회전손 등을 판매하고 있어요. 죽비는 중간에 홈이 있어 아픈 곳을 두드리면 안마 효과가 있고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자를 지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효자손은 손이 닿지 않는 등을 긁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수제 떡갈비와 도너츠,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도 있고요. 이 도넛집은 TV 방송에 여러 번 출연한 곳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나 금방이야. 하늘이 맑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평화로웠어요. 오락실, 코인 노래방, 추러스 앤 디저트 카페도 있고요. 골목이 예뻐서 화면에 추가로 담아봤어요. 사랑의 열쇠도 있어 연인이나 친구끼리 사랑을 영원히 이어나간다는 의미로 자물쇠를 채우기도 하네요. 자물쇠 가격은 약 8,000원인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채운 자물쇠도 보세요. 한국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됐던 청운식당을 방문했어요. 제가 시킨 음식은 막창순대, 안뽕 간방과 모둠국밥을 주문했는데요. 소박한 동네 밥상에서 진정한 맛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프랜차이즈 식당과는 다른 시골 식당 같아요. 오전 11시 정도에 방문해서 그런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메인 메뉴와 다양한 음식을 갖다 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집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막창 순대와 새끼보라는 음식인데요. 한국의 시골 밥집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